보통 동물과 식물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광합성 여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을 독립영양체라고 하고 다른 생명체를 섭취하는 방식으로 사는 생물을 종속영양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다에는 이 두 특성을 모두 갖춘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름은 푸른 민 달팽이. 독특하게 생겼죠? 세상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동식물 외에도 독특한 생물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푸른 민달팽이도 그중 하나죠. 나뭇잎과 비슷하게 생긴 푸른 민달팽이는 원래 투명한 피부로 태어나지만 자라면서 점점 초록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새끼 때는 여느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 없이 해조류를 섭취하며 지내는데요. 여기서 다른 동물들과의 차이점은 바로 섭취한 해조류를 바로 소화시키지 않고 수개월 동안 몸속에 살려둔 채 이들의 DNA를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광합성에 사용되는 엽록체뿐만 아니라 이 엽록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까지 흡수하게 됩니다. 엽록체는 엽록소를 이용해 햇빛을 에너지로 바꾸기 때문에 푸른 민달팽이들은 식물처럼 에너지를 얻기 위해 먹이를 먹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광합성이 가능해진 푸른 민달팽이들은 하루 12시간 햇빛만 쬐면 먹이 없이도 살 수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흡수한 유전자를 일부분 새끼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번식을 거듭하다 보면 먼 미래에는 스스로 엽록체를 생산해서 광합성을 직접 하는 동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방식으로 사람도 광합성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육상동물은 구현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의 광합성을 구현하려는 노력은 진행되고 있는데요. 2011년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은 제브라피쉬의 알 안에 엽록체를 가진 미생물을 주입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물고기는 알에서 부화한 후에도 2주 정도 엽록체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비록 엽록체가 몸속에서 증식하지는 못했지만 짧게라도 물고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직 푸른 민달팽이가 어떻게 자신에게 필요한 유전자를 흡수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종의 DNA가 다른 종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